자, 나이 들면 티 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공부 안 하시면요, 나이 들면 이건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과보가 그때 나타나거든요. 지금은 씨 뿌리는 단계라 여러분 티가 덜 나시는 거예요. 나이 들면 과보가 나타납니다. 무서워져요. 지금 뭐 과보가 이미 나타나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과보가 나타나요. 근데 아직 포기할 게 아니네요. 계속 씨를 뿌려야 돼요.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과보가 나타나면 무서운 거예요. 과보가 나타나 버려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부처님 그 법구경인가에도 있잖아요. 악인들도 과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 복이 있거든요. 잘 사는 줄 알아요. 선인들도 과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되게 고생합니다. 답이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뿌린 것들이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는 순간 달라집니다. 레벨이 서로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이제 열매를 맺는 단계잖아요. 인생에서. 그때 맺는 열매가 형편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지금 고운 시인 어떻게 해요? 저런 제가 걱정이 돼서 저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무섭게 나타나죠. 과보가 탁 나타나면 무서워집니다. 과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하늘이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만. 과보 딱 나타나는 순간 갑자기 팽상하는 겁니다. 이게 노자가 말하는 하늘은 천지 불인, 천지는 인자하지 않으니 곧 뜻이에요.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가요. 딱 냉정합니다. 양심 지키면 사랑해 주다가 양심 어기면 바로 팽해버려요. 무섭죠. 하느님은 늘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솔로몬이나 다윗도 사랑, 잘하면 사랑해 주지만 하느님 법을 어기는 순간 바로 팽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저주받는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자주 하느님을 버리니까. 버릴 때마다 저주가 쌓여 있어요. 저주가. 니네 진짜 다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런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제일 많이, 저주를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왜? 계속 버리니까. 사랑해줬다가, 팽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바로 팽했다가, 계속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못했어도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양심 저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 바로 그 과보를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부모의 사랑이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